첫 번째 단계는 이승과 똑같죠. 예승과 똑같이 3 곱하기 1원 1 곱하기 3이잖아요. 그죠? 그럼 무슨 말이에요? AB는 BA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. 따라서 절반을 하게 되면 나머지 절반은 자동으로 해결되겠죠. 그죠? 잠깐만요. 이 녀석과 여기서부터 일단 쫙 이렇게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빼놓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렇게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왼쪽에 있는 이 녀석들을 알게 되면 여기 있는 거는 자동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2를 알면은 여기죠. 4 곱하기 2를 알게 되면은 2 곱하기 4인 이 지점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죠. 얘랑 얘는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우리가 8을 구했다. 그럼 여기는 뭘 해주면 되나요? 여기는 equal 해서 이 셀을 지정해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. 그렇죠? 여기가 만약에 뭐 4가 된다. 그러면 여기도 자동으로 따라서 4로 바뀌게 되겠죠. 그죠? 이게 뭐 22가 된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여기 있는 것도 같이 쌍으로 움직이니까 여기 쪽 음영으로 짙게 표현된 부분은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. 그죠? 그렇게 해서 하나를 절반을 해결을 했습니다. 이거는 우리가 뭘 이용했나요? 그러니까 commutative property. AB 이끌어는 BC다. 는 것은 이것은 commutative라고 한다고 그랬죠. 그죠? 이것을 우리가 commutative property. commutative라고 하는 거. 그죠? commute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바꾼다 이런 말이에요. commute. 단 하나 익혀 놓으세요. commute. 앞뒤 순서를 바꾸는 거. 말합니다.